지난 3월 20일 금요일 날 특조의 내부 자료가 다시금 부당하게 유출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조의 실무지원단 공무원인 청와대, 새누리당, 해양수산부, 경찰 등에 우리의 업무 내용을 이메일로 보낸 것입니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조위는 업무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특별법 제4조에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례들은 특조의 출범을 늦추고 중립성을 훼손하며 조직과 예산을 축소하여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하게 하려는 방해 공작들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간 업무 보고 또는 이제 주의 업무 보고 형식으로 상임위원님들만 공유할 게 아니고 비상임위원들께도 알려서 공유하는 그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간 업무 보고가 나갔는데 통상적으로는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우리 내부 민간 지원들끼리만 공유되었던 건데 이번에 보니까 전혀 우리가 모르는 네 분의 이름이 있었고 그분들을 추적해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업무 보고라는 것은 지난주 일주일 활동 내역이 전부 다 시간별로 일자별로 시간별로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 계획, 그러니까 이번 주로 예를 들면 이번 주에 내부 회의부터 그러니까 2차 전원위원회 뭐 이런 공식적인 대외적인 활동까지 전부가 정리된 거기 때문에 업무 보고를 보면 위원회의 일주일 활동과 향후 일주일 활동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의 가장 중요한 점은 특조위가 그 독립성인데 어찌 보면 지난 2월 달에 그렇게 안을 보냈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그래도 이렇게까지 늦을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무슨 따지고 그럴 게 아니라 그냥 존중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면 되는 거죠. 근데 벌써 뭐 한 달이 훨씬 넘었고 그리고 실제로 언제 될지도 입법위가 나온다 나온다 그러는데 벌써 그것 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좀 기다리는 인내에 좀 한계에 다다랐고 더군다나 지금 이 경위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내부에서도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서 이건 정말 대통령께 좀 여쭤봐야 되겠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도대체 언제까지 저희 안이 존중된 대로 입법위가 되고 그리고 출범을 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고 그동안 저는 위원장으로서 참고 인내하며 제대로 일하게 될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저는 한계 상황에 와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부 여당이 마지막으로 요청합니다. 특조위가 제대로 특별조사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인적 물적 준비, 조직과 예산을 갖추고 출범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 면담을 요청합니다. 지난 3월 5일 상임위원들은 국무총리로부터 임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순방 중에 이루어진 것이라 아직까지 대통령을 뵙지 못하였습니다. 혹시라도 현지와 같은 상황이 소통의 부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동안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대통령께도 알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특조위가 스스로 조직과 예산을 정리하여 제출한 만큼 그대로 존중해달라고 면담시 요청하겠습니다. 특조위원장으로서 저는 지금 정상적인 출범을 할 수 있을 줄 판가름하는 위기 상황이며 중차에 대한 결단의 순간이라고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침해한 일련의 과정들이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 특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출범한 특조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만들기를 희망합니다.